자, 이와 같은 거는 우리 이제 아까 세 가지 요소를 했잖아요. 정부에서도 이 할 만한 가치기술이 계속 지속될 거고, 기업도 계속 할 만한 이유가 되니까 계속 할 거고, 북한도 할 만한 이유, 3자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만한 이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남북관계 측면에서. 그죠?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이라든지 기업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여기 정책적으로 자금도 도입했는데, 그 첫 번째는 남북관계를 진전하는 통일에 도움되는 거다. 계속간에. 어쨌든 남북 간의 사람이 주로 만나고 협력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고 올리다 보면 같은 민족 의식도 생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지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통일로 가자는 게 우리 정부의 정책이에요. 민족 공동체라는 것은 이질적인 거를 남북을 분다 한꺼번에 통일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일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같은 동포식도 심어주고 서로 이해도 하고 이런 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통일하자는 거거든. 그런데 개성단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라는 이름 속에서 남북 간에서 어울려서 서로 일도 하고 이익도 보고 또 서로 이해도 하고 이러다 보면 같은 동포식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잘 축적이 되면 남북 관계에 진전하거나 남북 간의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게 다 도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기업들 서로 윈윈하잖아요. 북한 기업이나 북한의 근로자나 남쪽 기업 서로 윈윈하잖아요. 남쪽은 남쪽들은 이득 있고 북쪽은 북한 근로자들을 일시키는 좋잖아요. 그럼 남쪽에 고급 기술을 배우고 또 공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북한의 당국은 달러 가져가고 또 이 공단이 어떻게 운영되는 걸 배우잖아요. 어차피 북한도 앞으로는 공단 같은 걸 만들어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중국과 활약하다가 지금 안 됐죠, 공단을.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당신들도, 남북한이 분단되었지만 적어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해 나가면 북한 주민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배워라. 하는 것을 개성단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시장 경제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에 공산주의는 뭐를 만들어 가면 양적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옛날에 중국에도 중공 시절에도 그랬어요. 당에서 뭘 못을 약간 10만 개를 만들어 가면은 그냥 10만 개를 만들어 보면 긴 못만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예? 긴 못이 만들어 쉬워요. 못은 긴 못도 있고 짧은 못도 있고 중 못도 있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돌돌 돌아가는 이런데 이 제품의 질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개념이었고 양적 개념이었어요. 그 물건 만들어 가면 그냥 만들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 시장 경제라는 것이 물건을 아주 다양하게 디자인 좋게 질 좋게 만들어야 부가가치가 생기고 또 납품도 기한이 있다. 자본 시장 경제 약속을 지켜야 돼.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체제가 있어. 이 물건은 예컨대 일주일만에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물건이구나. 자기들은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알았지. 그 물건을 그냥 뭐 멋있게 만들 이런 것도 없고 또 뭐 일주일에 못 만들고 뭐 안 되면 뭐 이틀 뒤에 만들어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한테 또 포상 준다. 인센티브. 처음에 북한은 인센티브를 싫어했어요. 그건 사회주의 체제에 위반된다고. 모든 사람 동등하게 받는 것이지 잘한다고 더 많이 주고 모든 이건 사회주의 정신에 안 맞대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이와버리 수입을 다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또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꾸준하게 그 이야기했지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을 더 주겠다. 우리 필요 없다. 우리 전체 주면 우리가 나눠 가질 거다. 이런 거죠. 예? 그렇지만 그러고 이 자본주의 경제 것은 기본테크다. 서로 주머니 밖으로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 없단 말이야. 너도 노력의 대가로 월급을 받듯이 당신도 기업주들한테 그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서로 하겠다 했다. 뭐 이런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쪽에 대한 인식 변화도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그 모든 원자재가 남쪽에서 오잖아요. 남쪽에서 보통 아침에 화물 트럭 한 2, 300대가 원자재를 싣고 온단 말이야. 그 물건을 보면 자기들 그 개성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못 버는 물량이 하루에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된 제품이 막 엄청난 제품들이 또 쫙 나가지. 처음 하루 볼 때는 뭐 그런 것 같다. 이게 뭐 365일 매일 돌아갔다 나갔다 감당을 못한 거예요. 야
남쪽이 무진장에 잘 사는구나, 서울은. 야, 고맙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남쪽 기업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남쪽 기업인들이 고정적으로 자기들에서 월급도 받지만,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지. 예? 물자를 제공하려고 하지. 근데 약품이 없으면 약품도 주려고 하지. 자기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은 걸 고마워하지만, 제일 고마워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관이 없어요, 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관 짜는 그 비용도 다 대주고, 또 손님들 오잖아. 오면 그 필요한 돼지고기나 초코파이 같은 거 다 주고 이래가지고 관심을 피우면 북한은 그걸 제일 고마운데요. 사람이 제일 사람 죽고 이런 슬플 때에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걸 탁탁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북한 정부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북한 사람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사람은 참 자유롭구나. 우리 기업인들 가서 활동하는데 너무 자유롭고, 옷 입는 것도 자유롭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여성들 경우에, 저도 처음에 가서 잘 몰랐는데, 가보면 여성들이 구두 신고 정장 입고 탁 가면 남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야. 북한 여성들이야. 오히려 남쪽에서 간 우리 여성, 현장인데 보면 청바지에다 티셔츠 입고, 위원장이 무슨 양장을 필요했어요. 예? 그러고, 바깥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은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북한 여성들 다 쌍꺼풀 다 돼 있고, 귀걸이 차고, 구두 감매고, 디자인 다, 머리도 다 이렇게. 왜냐면 그게, 예? 예, 샤워장이 있어요. 기업마다 다 샤워장이 있어. 북한은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와서 샤워하지. 그것도 우리 기업도 있고, 샴푸, 린스 다 갖다 놓지. 다 하니까, 한 달 하면 딱 지나면 사람이 확 나가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빨리 적응하는, 변화에 빠른 거예요. 남성들은 그게 약해요. 여전히 깨어르고, 그렇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성, 자유로움, 예? 예? 이런 걸 자연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들을 도와주려는 동포의 정을 남쪽 사람에게 하는구나. 내가 이제 이게 유튜브 공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원래는 북한의 요충지, 군사 요충지였어요. 금강산은 그 해군 요충지였고, 개성당은 육군 요충지였어요. 그걸 뒤로 물렸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생기면, 한반도의 군사적인 대결 구도보다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살자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긴장 완화,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개성단을 통해서 잘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의 또 다른 공단, 옛날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원래 통천에도 경공업 단지를 하기로 북한은 합의했어요. 그런 걸 한다든지, 나전순봉을 한다든지, 북한이 요즘 원산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원산은 관광 지역이지만, 이런 걸 해서 자꾸 재산, 그리고 이 공단을 운영하게 법 같은 거, 초기에 법 같은 거 우리가 다 만들어 다 가르쳐 줬어요. 북한에 법률한 사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운 걸 가지고 나진선봉이나 한금평 할 때, 중국 사람 할 때, 우리가 가르쳐준 법을 가지고 많이 그 사람들이 참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통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부 입장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그걸로 들어가거나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정부도 법을 통해서 스포트를 계속하고, 그리고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보험 자금,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